지난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혔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29년 만에 다시 대법원 심판대에 오릅니다. 당시 감금 행위 등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었는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해서 진상규명의 길을 30여 년 만에 열었습니다. 보도에 윤수영 기자입니다. 1975년부터 무려 12년간 불황자 수용시설로 운영됐던 부산형제복지원.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끌려와 불법 감금과 폭행 등 가혹행위와 성폭력, 심지어 살인까지 자행된 것으로 알려집니다. 8시, 9시 되면 불러내요. 그게 그 성접대였다는 것도 몰랐죠. 1987년 인권유린 실태가 처음 알려진 후 부산지검이 수사에 나섰지만 박인근 형제복지원장을 특수감금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게 고작이었습니다. 당시 대법원은 불황자 수용 등을 위한 정부 훈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박 원장은 횡령죄 등으로 2년 6개월의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뒤 2년 전 사망했습니다.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당시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검찰총장의 권한인 비상상고를 권고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여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. 비상상고는 검찰총장이 쓸 수 있는 권리구제 카드로 확정된 판결의 법령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. 검찰은 총장 명의의 비상상고 신청과 별도로 문 총장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TV조선 윤수영입니다.